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동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방문하 연무가 낀 곳이 많고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만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고 강원 충남부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 지역은 새벽까지 가끔 구름 많겠으며 강원 충남부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에서는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으나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중북부 산간에서는 내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고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시설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방문하 연무가 끼는 곳이 많고 내일 아침에는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